안녕하세요 여러분, 독한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은 한국에서 제작된 피코박스라는 격투 게임 컨트롤러 소개하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컴팩트해서 휴대성이 좋고 PS5 호환성까지 가능한 컨트롤러 찾으시면 이 리뷰 꼭 확인해 주세요. 근데 왜 제 말씀을 들어야 하죠? 저는 무슨 이보 대회에서 나오는 격투 게임 선수도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무릎 같은 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제 채널에서 이런 컨트롤러 리뷰하는 길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컨트롤러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은 격투 게임 컨트롤러 아니면 다른 리뷰에 관심이 많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뷰 시작해 봅시다. 우리 먼저 피크박스의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 케이스에 얼마 큰지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길이는 한 21cm, 너비는 한 12cm, 그리고 높이는 한 1cm인 것 같아요. 한번 제대로 확인해 드릴게요. 네, 1cm 이상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진짜 컴팩트하고 휴대성에 좋은 컨트롤러예요. 작고 컴팩트하지만 이 제품 생각보다 무거워서 손들자마자 퀄리티 높단 인상 받았어요. 피크박스 왜 이렇게 무거운지 이 앞부분과 뒷부분은 둘다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어 있어서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뒷부분에 폼 레어 두 장도 붙어 있어서 테이블에서 많이 안정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 컨트롤러가 이만큼 작아서 테이블용 컨트롤러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컨트롤러 만약에 꼭 무릎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웹사이트에 이 제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웹사이트에서 이 피크보드 XXL 피크박스 전용 무릎 거치대 찾을 수 있어요. 참 재밌어 보이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거 보니 아 왠지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 들어요. 아마 여기에서는 무슨 스낵을 놓을 수도 있고 여기는 그냥 커피컵 놓을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왠지 재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한번 그 버튼 자세히 확인해 봅시다. 여기는 Start, Back, Home, Touchpad 그리고 Function 버튼이 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Levelless Layout에 주거 버튼 두 개가 더 있어요. 저는 Street Fighter 할때이 주거 버튼 좀 중요한 편이에요. 전 여기에는 Dry Flush이 할당해요. 그래서 이 버튼의 배열이 저한테 좀 중요한 편이에요. 몇 컨트롤러는 이 버튼의 위치가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딱 이런 하우트 제품에서처럼요. 이 버튼의 위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는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전 자연스럽게 제 손을 놓으면 제 엄지가락이 그 버튼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반응할 순 없어요. 근데 피크박스의 배열이 좀더 아래여서 저는 자연스럽게 제 엄지가락 버튼에 놓을 수 있어서 빨리 반응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이 배열은 이 배열보다 더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적인 선호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할때이 액션 키 대신 이세 가지의 액션 키 사용한 선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세키 사용하면 지금은 엄지가락 뭐 편하게 이 버튼에 놓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 선호입니다. 그럼 버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봅시다. 일단 버튼 캡 사이즈 얘기해 드릴 거예요. 큰 버튼은 한 25mm이고 작은 버튼 캡은 한 20mm예요. 그리고 쓰이는 스위치는 Get On Low Profile Red Switch예요. 이런 소리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버튼 소리 좀큰 편이에요. 좀더 조용하면 좋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아참 전 댓글에서 종종 이런 얘기를 봤어요. 몇 시청자분들은 방향키 오른쪽 손으로 사용하고 싶어요. 보시다시피 웹사이트에서 역배열 피크박스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배열 피크박스 믹스박스까지 찾을 수 있어요. 시청자 중몇 분들이 이런 제품 찾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웹사이트 확인해 보세요. 영상 밑에 링크가 있을 거예요. 버튼 캡은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슬라이드 입력이 가능해요. 이거 보세요.
nice 아니면 다른 식으로 nice 다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double tap도 가능해요. 이거 보세요. 다 됩니다. 그럼 철권 back 대신은 어떨까요? 이렇게 합니다. 되긴 해요. 하지만 back 대시 slide 입력으로 하는 것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wave 대시는 잘 돼요. 하지만 전 wave 대시 많이 연습 안 해봤어요. 그래서 아! 근데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다만 카즈야 같은 캐릭터, 미시미야 캐릭터 안에서 백대시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비코박스는 이런 컨트롤러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는 GP2040 firmware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호환성은 PC, 닌텐도 스위치, PS3까지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컨트롤러 PS4로 쓰고 싶다면 두아선스키 firmware에 추가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은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그냥 파일 firmware 업로드하면 돼요. 이 레벨을 쓰는 PS5로 쓰고 싶다면 패스트루 디바이스를 아니면 컨버터 필요할 거예요. 근데 웹사이트는 이 컨트롤러 PS5용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GP2040 firmware여서 당연히 몇 가지 SOCD 모드 중 선택도 할 수 있고 RGB 모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D-pad 모드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거 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품으로 같이 오는 이 종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직접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런 버튼과 이런 버튼 같이 쓰면 돼요. 아 참, 웹사이트에 따라 인풋 딜레이는 0.77ms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거 직접적으로 확인할 순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제품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참 마음에 들었어요. 컴팩트하고 휴대성은 좋고 그리고 이 버튼 배열이 딱 제 스타일이에요. 버튼 크기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안타깝게는 버튼 소리가 좀 큰 편이에요. 근데 뭐 그거는 어쩔 수는 없어요. 아쉬운 점이 하나도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거는 스테인리스 스틸이어서 엄청 빨리 돌아와져요. 그거는 좀... 아...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제품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댓글 남기는 것, 좋아요 누르는 것 진짜 큰 도움이 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